내 먼저 열었는데. 아, 얘들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나도 대화해야지. 자, 여긴 아주 피곤한 공간이야. 굉장히 피곤해. 다크서클 보이니? 다크서클. 입에서 나방도 나오고. 너희 뭐 하고 있니? 얘들아 뭐 하고 있니? 아, 피곤해. 얘들아 뭐 하고 있는 거니? 너 피곤해 보이지? 좀덜 피곤해 보이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 아, 너희들 퇴근했구나. 자. 자, 여기는 녹음실! 짠짜라짠! 어지럽지, 어지럽지, 어지럽지. 아, 자, 얘들아, 여기는. 아, 어지러워. 여긴 녹음실이야. 여긴 녹음실이야. 녹음하러 왔어. 아, 신곡 녹음은 아니고, 아, 오늘은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북을 녹음하러 왔어. 아, 우리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러 왔지. 자. 야, 얘 애들이 많구나. 지금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오디오북, 목소리 기부를 하러 왔지. 신곡 녹음은 다 했지, 멍청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 자, 그래. 요즘 쉬는 시간인데 많이 피곤하다. 야, 이 어쩜 이렇게 다들 딴소리들만 하냐. 얘들아, 어쩜 이렇게 딴소리들만 하니? 자, 아무튼 오늘 오디오북 녹음을 하러 왔다가 좀 쉬고 있어. 오디오북을 녹음을 하는. 우리 쉬는 시간을 맞이해서 너희들에게 우리 녹음실을 소개시켜 줄 거야. 자, 여기는 이제 내가 평소에 들어가는 골방. 짜자잔. 이 녹음실 많이 봤지? 아, 오늘 녹음은 보통 소설이나 뭐 시, 영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오디오로 바꿔가지고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는데, 오늘은 직업을 소개하는 거야. 직업. 직업을. 아니, 토끼. 토끼 그만해야 되겠다. 토끼는 그만하고 직업을 소개하는 거야. 직업. 직업이, 이 직업의 특징이 뭔지, 이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좀 알아야지 이제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 이 시각장애인들이 한 90%는 안마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다 그래.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라든가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되레 짐작을 하잖아,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나 어떤 장애를 갖고 있으면 이 직업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해서 오히려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시각장애 친구들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 위한 그런 오디오북을 제작하는데 내가 참여하기로 돼 있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얘들아. 너희들도 참여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지원하면은 너희들도 누구나, 참여는 누구나 못한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아, 나는 지원한 게 아니라 나한테 제안이 들어왔지. 왜냐면 내 목소리가 워낙에 또 이제 설득력 있고 워낙 낭낭하고 워낙 듣기 좋은 목소리니까. 아, 그래. 지원만 할수 있어.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작년에 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150명이 참여를 했대. 오디션을 봐야 돼. 사실 읽기도 잘 읽어야 되고 전달력도 좋아야 되고 또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아, 그러는데 또이 심사를 누가 하냐? 되게 특이한 게이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한대.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예쁜 목소리, 굉장히 말을 잘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듣기 좋고 듣기 편한 목소리와 말투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너희들은 그 공연장에서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일단 발성 굉장히 훌륭하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해봐라. 알겠지? 아무튼 오늘 나는 이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의 홍보대사야. 그래서 사실 자랑을 하려고 V앱을 켰어. 아 근데 너무 피곤해. 아, 다시 피곤 모드를 바꿔야 되겠다.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아 안 그래도 말이 많은데 말을 많이 하니까 너무 피곤하다. 지금 내 상태는 이래. 너희들이 이틀 연속 날 보니까 응? 건방져졌구나 이 자식들. 자 아무튼 너희들 많이 참여해주고, 아 그리고 하나 또 얘기를 하면, 내가 이게 6년 여섯 번째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야. 여섯 번째. 넘버 6. 나랑 뭔가 이게 운명 같지 않니? 넘버 6. 역대 이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의 모델들이 누구였는지 알아? 이종석, 송중기, 그리고 김동완. 아, 굉장히 영광이고 부끄럽고, 하지만 뭔가 내가 한 2년 전에 내가 그 목소리 기부에 신청을 한 적이 있거든. 이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는 아니었어. 다른 쪽이었는데 기부를 했는데, 아, 기부를 하고 싶다고, 내가 이 제작에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티오가 꽉 찼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대뜸 전화해서 아 저 김동완인데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하기 좀 민망해서, 아 저는 굉장히 좋은 발음과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아 이미 꽉 차서 안 된다고. 그래서 되게 섭섭했던 기억이 있거든. 근데 아 이번에는 이렇게 필두에 서서 이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는 게 너무 뜻깊고, 아 그리고 이종석, 송중기를 이은 아 이런 홍보대사가 됐다는 게 참 흐뭇해. 그래 얘들아, 아무튼 너희 1월 31일까지니까 너희들도 참여해봐. 아니 지원해봐. 알겠지? 다 되는 건 아니다.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나온다고 하더라. 아이고. 자 나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너희들 곁을 떠날게. 아씨 뭘로 하지? 그만하자 이거. 그래, 아, 목소리 안 좋거나 발음 안 좋거나 잘 읽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은 괜히 지원해서 우리 심사위원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좀 자신이 있고, 아, 내가 좀 낭송 좀 한다, 어? 내가 좀 듣기 좋은 목소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꼭 지원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랄게 얘들아. 알겠지? 지금 6시 반인데 7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밥 먹다가 보는 친구들 얘기했다. 너희들 밥 맛있게 먹고 나는 이제 또 두 번째 걸 녹음하러 갈 거야. 아니 여기 말을 마니까 배가 고프지? 밥을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네. 저녁 맛있게 먹고 나 간다 얘들아. 갈게. 안녕. 아 10초 있다 눌러랬지? 10초 됐다. 안녕.